MBTI 유형별 만화 122편 학생 타입, 청소년 타입. 10대 청소년이라면 MBTI 유형별 학생 타입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엔티! 학생 타입, 독특한 4차원, 참신한 아이디어, 요령 좋은. 10대 엔티브는 꽤 낙관적인 유형으로 스스로 우수하다고 느낄 수 있음. 그로 인해 독특하다, 4차원이다, 개쌍마이웨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조차 엔티브에게는 칭찬의 말이 될 수 있다. 독창성에 관한 칭찬은 엔팁의 자신감을 키워줌. 엔팁은 풍부한 상상력으로 창조적이고 추상적인 분야에 끌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흥미가 있지만 좋은 성적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음. 채택되어 있는 이론보다 자극적인 도전을 즐김. 자극이 된다면 공부도 잘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친구들뿐 아니라 선생님 등 어른에게도 똑같음. 매력적인 이상을 내세워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고 싶어함. 동급생을 협력자로 획득해 보다 화려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10대 엔티브의 활기찬 성격은 때로는 변덕쟁이로 보일 수 있다. 흥미의 대상이 자주 바뀌고 집중력이 길지 않음.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시도해보고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선호함. 학교가 엄격하다고 느낀다면 열정이 떨어질 수 있음. 10대 엔티브에게 논쟁은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론과 비판을 즐기는 것은 극소수파임. 감정을 고려하는 부분이 약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상대를 부추기는 태도나 말을 사용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의문을 품거나 추궁을 할 수 있음. 왜 내 말에 대답이 없어? 할 말이 없어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냐? 단지 상대의 생각과 대답을 알고 싶을 뿐이지만 10대 아이들은 공격과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엔팁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호함. 이팁. 학생 타입, 자유로운 마이페이스, 효율적인 방법 모색. 10대의 이팁은 매우 자유롭고 독립적인 유형. 같은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환경을 싫어함. 이팁에게 학교는 감옥으로 느껴질 수 있음. 10대 이팁에게 어느 하나에 얽매이는 것은 어려운 일. 간섭을 싫어해서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함. 흥미의 폭이 넓어 다양한 것에 도전함.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해보고 싶어함. 실제로 해보고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 10대 이팁은 매우 의욕적이고 행동력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다고 느낄 수 있음. 타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단독 행동에 불편함이 없음. 상대의 상황이나 기분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대화를 놓치기도 함. 동급생들의 이야기 소재보다 흥미로운 관찰 대상에 끌림. 학교에서 일관적으로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고 함.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텍스트를 암기하는 방법은 좋아하지 않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음. 영리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학교를 비논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규칙을 올바른 것이라고 강제한다면 10대 이팁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이 발달함. 신속하게 회전하는 사고의 소유자. 10대 이팁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을 노이즈로 인식할 수 있음. 10대 동급생들의 사소한 갈등은 이팁에게는 비논리적인 것들로 느껴질 수 있다. 에팁. 학생 타입, 추진력 원탑, 친구들과의 시간, 다양한 활동에 도전. 10대 에팁은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함.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간을 좋아하고 활발하고 친절해서 인기인이 될 수 있음.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음. 취미생활이나 단체 모임에 집중할 수 있음. 추상적인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함. 공식과 이론보다 계산기 사용법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순수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음.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 일을 최단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선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10대 에팁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오만할 수 있음. 문제를 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해도 두근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야 이 상황, 깜짝 놀랐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에팁은 눈앞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함. 직접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방식.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관심을 보임. 용감하고 스릴과 자극을 즐김. 10대 에팁은 권위에 순종적이지 않음. 학교에서 교과서와 씨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폭주해버릴 위험성이 있음. 인집. 학생 타입, 괴짜, 마니아. 개성이 뚜렷하고 생각이 많은. 10대의 인팁은 많은 외부 정보에 흥미를 보이며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기도 한다.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분석을 반복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끝마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인팁은 가능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생각하고 싶어함. 의문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것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음.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난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함. 다양한 이론과 학문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음. 이론에 관심이 생긴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관심사가 학교 밖이라면 성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인팁은 조직적이고 많은 규칙이 있는 환경은 어려워함. 과제와 시험 등등.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일정들로 인해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에 대해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하고 반항하기도 함. 왜 학교에 꼭 가야 하는지,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왜 관심도 없는 걸 배워야 하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10대 인팁은 논리적인 사고와 풍부한 호기심이 특징. 분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감정에 관한 것은 매우 약한 타입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인팁의 극단적인 개성은 10대 그룹에서 표적이 되기 쉬움. 일반적인 10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에 관심이 없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함. 인팁의 머릿속의 의문과 질문은 무심코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음. 이런 걸 왜 좋아하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담담한 태도가 상대를 자극할 수 있음. 논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관찰하고 싶어 함. 왜 그러는데? 인팁은 오해를 받기 쉽지만 단순하게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10대의 인팁은 갈등 상황에서 의외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인티제 학생 타입, 똑부러지는 것 같지만 뭔가 독특한. 10대 인티제는 단독 행동을 선호하고 책에서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함. 나이보다 심오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지적 호기심에서 오는 자극을 희망하고 상황에 맞는 복잡한 단어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함. 미래를 위해 우선 현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려고 함. 평범한 아이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감정적인 태도와 근거 없는 논리를 거부함. 결함이나 모순을 잘 알아챔. 허점이 있는 규칙을 인지하면 그것을 활용하여 문제아 취급을 받기도 함. 과학이나 수학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도 추상적인 질문이 떠오르곤 함. 추상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분석하며 현실적이라고 생각함. 도감이나 게임 체계관을 정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0대의 인티제는 자신의 방식이 우수하다고 자만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며 목표를 설정함. 이상적인 계획에 비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자립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목표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 눈앞의 기회를 놓치기도 함. 정리를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대의 인티제는 단독 행동을 선호하지만 친구의 필요성을 배워감. 인티제는 일반적인 10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친구 만들기는 하나의 어려운 미션으로 생각할 수 있음. 매점, 나 배 안 고파. 너네끼리 갔다. 부적절한 반응으로 다뤄질 수 있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함. 같이 가자. 보통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인티제는 자신이 소수파라는 것을 인지하고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별을 도모하거나 일반적인 것을 흉내낼 수 있음. 인티제 학생 타입, 모범생, 매뉴얼, 규칙을 잘 지키는. 10대의 인티제는 일상생활에서 계획에 따른 규칙적인 삶을 선호함. 매일의 루틴을 해내는 것으로 안정됨. 인티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신뢰를 쌓음. 그룹 활동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 인티제는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10대의 가볍거나 변덕스러운 모습에 질리기 쉬움. 특히 감정에 관련된 문제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10대의 인티제는 갈등을 경험하며 변화를 받아들임. 분석을 위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선호함.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것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는 타입.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 분야나 이벤트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인티제는 자신을 과하게 잘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고 적지만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10대의 인티제는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사회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배워나가며 학교의 규칙뿐 아니라 관계의 규칙도 잘 지킴. 동급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선생님들도 걱정할 필요 없는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음. 10대의 인티제는 주위의 기대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학력의 레일에서 아웃되는 것을 불안해할 수 있다. 선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티제 학생 타입, 자신감 넘버원, 큰 이상을 품고 있는. 10대의 엔티제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목표를 완수하는 것을 좋아함. 지능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 자력으로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함.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큰 이상을 품고 있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정되는 것을 싫어함. 상식을 의심하고 철저하게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함. 생각한 것은 반드시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학습함.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생각함. 머릿속에 다양한 의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득함. 사회의 암묵적인 룰은 불필요한 억압으로 느낄 수 있음. 학교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노력을 쏟음. 견식을 넓히는 것을 중시하고 더 많은 세계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함. 10대의 엔티제는 독특한 관점과 능력을 존중받는 것을 좋아함.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해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얻는 경우가 많음. 미숙하게 간주되는 것에 굴욕감을 느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있다면 실력을 선보이고 싶어함. 10대의 엔티제는 야심을 숨기지 않아 눈에 띄고 싶어한다고 욕먹을 수 있음. 10대의 엔티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동료를 구하려고 함. 주변을 활용하는 방법은 강하게 기억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해 지배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음. 직설적인 말로 상대를 상처 입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10대의 엔티제에게 솔직함은 최대의 장점이지만 단점. 상대에게 불만을 품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 엔티제 학생 타입,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10대의 에티즌은 활발하고 외향적임, 10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즐김, 소속된 그룹에서 행해지는 이벤트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냄, 10대의 에티즌은 야심찬 모습이 있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은 자신감으로 연결됨, 결단력 있고 근면하여 주변의 신뢰를 받는 타입, 결정을 내면 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매우 경쟁력 있고 유능함, 현실을 잘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함, 10대의 에티즌은 상식적인 관점에 묶여 다소 유연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음, 심사숙고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에 맞춰 빠르게 결정하는 경향,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음,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불신을 지우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율을 무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 페이스를 망치는 사람을 만난다면 배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자신과 다른 개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FP 학생 타입, 밝고 사교적인. 10대의 FP는 유연하고 잘 적응함,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을 싫어하는 경향, 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함, 현재의 청춘을 전력으로 즐기는 것을 원함, 실패도 즐길 수 있는 것이 10대 FP의 강점. 10대 FP에게 학교는 친구와 이벤트가 풍부한 즐거운 공간임, 10대에 주로 관심 있던 것은 친구였을지도 모른다, 보통 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직하게 대응함, 공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실용적인 것을 선호해서 실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끌릴 수 있음, 경험하는 정보는 신속하게 이해하고 흡수함, 10대의 FP는 다양한 것에 관심사가 많고 놀라울 정도의 관찰력이 있음, 밝은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냄, 매우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마음을 열지 않고 진심을 공유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ESFP의 이미지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타입이 많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판이 마련돼야 나서는 타입, 10대 FP는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해서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일이 많음, 스케줄 관리도 서툰 편으로 과제나 준비물을 잊거나 미룰 수 있음, 10대 FP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시받는 것을 싫어하니 대등한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 좋다, 신용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학생 시절을 보낼 수 있음. MPP 학생 타입, 에너지 넘치고 호기심이 왕성한. 10대의 MPP는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음, 음악, 댄스, 드라마, 유머 등등 하나의 과목보다 다양한 과목에 흥미를 보인, 하나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10대의 MPP는 정해진 규칙에 묶인 환경을 어려워함, 시험이나 과제의 반복은 학습에 대한 애정을 없애버릴 수 있음, 생각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함, MPP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기회를 가장 좋아함, 10대 MPP는 상식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추구함,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함,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 끌림, 이상할 정도로 기발하고 독창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함, 10대 특유의 평범함이 자신에게 입혀지는 것을 싫어함, 평범하지 않은 틀 밖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음, 낯선 곳을 탐험하거나 경험한 적 없는 활동에 흥미를 보일 수 있음, 10대의 MPP는 매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아이, 주변을 잘 관찰하고 호기심이 넘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타입, 넓은 관계에도 잘 적응하지만 깊은 관계를 선호함, 경험이 쌓이면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게 됨,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EFP 학생 타입, 겸손하고 여유로운. 10대 EFP는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인,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흥미를 보일 수 있음, 감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좋아함, 10대 EFP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있음, 타인의 기대에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함, 일반적으로 공감적이지만 자립적이고 자유를 추구함, 스스로 멋지게 포장하지 않지만 겸손하고 사려 깊어서 은근히 인기 있는 타입, 10대의 EFP는 관계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어려워함, 자신을 향하지 않더라도 괴롭힘이 있는 공기는 불편해서 견딜 수 없음, 친구 관계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싫어함, 귀찮은 싸움도 싫고 용기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싫음, 경험이 쌓일수록 불편한 관계를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게 될 수 있음, EFP는 현실적이지만 약간 느슨함, 어떻게든 되겠지, 규칙에 묶이지 않는 창조적인 환경을 선호함, 자연스럽게 예술 분야에 끌릴 수 있음, 특기를 살려 일상에서 벗어나는 감각을 좋아함, 좋게 말하면 예술적인 자기표현, 나쁘게 말하면 현실 도피, 10대의 EFP는 자유롭게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싶어함, 자신감을 갖는다면 강점인 공감을 겸비한 개성을 쌓아갈 수 있다. 인프피 학생 타입, 이상주의. 10대의 인프피는 매우 이상주의적인, 세상의 모든 것에 의미와 영향이 있다고 믿음, 열정을 숨기고 있어서 겉에서는 차분해 보일 수 있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 공부란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재능과 꿈은 학교 밖에 인생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창의적인 창작 활동에 관심을 보임,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함,
10대 인프피는 단순하고 명쾌함,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 10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완벽하게 충족하는 친구를 만나기는 어렵다. 10대 인프피는 상처받을 일이 많을 수 있음, 관계와 진로, 기대 등등 다양한 것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10대에는 감정에 휩쓸려 눈앞의 과제를 잊어버릴 수 있음, 주변을 걱정하고 약한 쪽에 끌릴 수 있음, 10대의 인프피는 감정을 마주하며 이해하려는 자세를 주위에 요구할 수 있음, 타인과 비교하면 감정적이고 예민하게 보일 수 있다. 10대의 인프피는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오해받기 쉬운 타입. 감정이 넘쳐오를 때에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단 가만히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프제 학생 타입, 친절하지만 시니컬한. 10대의 인프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을 좋아함. 암기 등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이론은 좋아하지 않음. 수업 내용보다 사춘기 시절의 생각을 중시하기도 함. 강한 감수성으로 학생 시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의 낭만을 즐김. 전체 이미지를 잡는 것을 선호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 10대의 인프제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주변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함.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아 성찰에 시간을 쏟을 수 있음. 아이덴티티 문제는 10대 인프제에게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10대의 인프제는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를 고민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을 수 있음.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있음.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당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이상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함. 자신의 미숙한 모습을 인지하면 감정 제어를 어려워함.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룹 활동의 목표에 도전하기도 함. 인프제는 일반적인 10대의 대화 소재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음. 10대의 인프제는 주변의 마음을 걱정하며 상대의 요구를 우선시할 수 있음. 험담과 열등감 등 부정적인 것에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에 대해 냉소적인 관점이 생길 수 있음. 깨닫는 것이 생길 때마다 10대의 인프제는 벽을 쌓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래와 사교적으로 잘 어울리지만 관심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함. 자문자답에 의해 생각에 둘러싸인 독립적인 성향.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음. 이쁘제 학생 타입, 신중하지만 감성적. 10대의 이프제는 보통 평범하게 학교 생활에 몰두함.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노는 타입. 책임감 있고 근면해서 의지가 되는 클래스메이트.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행함. 10대의 이프제는 유연성이 부족해 변화를 불안하게 느낄 수 있음. 새로운 환경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어려워함. 신중한 만큼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함. 10대의 이프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약함. 싸움이나 고립되는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지만 선의의 행동은 위선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음. 이프제는 자신을 잘 보여주지 않기에 10대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10대의 이프제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려 깊은 아이. 취향이 분명하고 고집이 강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타인의 인정을 우선시할 수 있음. 비판에 민감하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하지만 기대가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함. 정보를 모아 스스로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음. FJ 학생 타입, 사교적, 학교 생활에 충실한. 10대의 FJ는 풍부한 표현력과 친화력으로 자연스럽게 잘 어울림. 예정보다 숙제를 빨리 하거나 암기하는 것을 즐기는 등 학교 생활에 충실함. 일관성 있고 질서 있는 것을 선호하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좋아하지 않음. 10대의 FJ는 과제를 끝내고 싶은 마음과 친구와 놀고 싶다는 마음을 동시에 채울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할 수 있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룹 활동은 10대 FJ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인기가 많아 그룹 활동에서 맹활약할 수 있음. 학교 시절 사교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함. 모두와 평등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타입.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휴일엔 친구와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적극적으로 그룹에 참여함. 하지만 모두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10대 FJ는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불안해할 수 있음. 사람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싶어 하지만 10대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초반엔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차가운 대응이 반복된다면 분리하고 싶어진. 10대의 FJ는 적으로 간주한 대상을 그룹에서 몰아내려고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사람은 FJ에게 반감을 갖고 악의를 담아 주변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음.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것으로 FJ는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찾게 됨. FJ는 필요한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작용하여 관계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된다. FJ 학생 타입, 부드럽고 열정적인. 10대의 엔프제는 열정적이며 부드럽고 공감력이 있음.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 동조하는 의사소통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함.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함. 어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적을 유지하기도 함. 10대의 엔프제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음. 10대의 엔프제는 싸움에 매우 민감함. 가능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 조화를 이루지 못한 환경에서는 전념할 수 없음.
친구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각자의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함. 관계에 있어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분노할 수 있다. MFJ는 10대에 경험하는 많은 갈등으로 공감과 배려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음. 10대의 MFJ는 반복적인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음. 다양한 학교 활동을 참여하며 학교에서 재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음. 랜드보 같이 할 사람. 관심 있는 것을 솔선해서 운영하며 활약함. 10대의 MFJ는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좋아함. 듣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함. 듣고 말하며 마음을 공유한다고 생각함. 10대의 MFJ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제시함.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함. 성실하지만 완벽주의적 경향. 실패에 타협하기 어려워하고 더 많이 노력하며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함.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 MBTI 유형별 학생 타입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